감자조림은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이게 정답입니다. 감자 600g을 깍둑 썰어 준비합니다. 같이 넣어주면 맛있는 양파도 한 개 깍둑 썰어주세요. 물에 넣지 말고 바로 팬에 넣어 무려 6큰술로 30분 재워 수분을 빼내줍니다. 이렇게 나온 물도 버리지 말고 함께 볶아주세요. 식용유 2큰술 넣어주고 한번 섞어 뚜껑 덮고 5분간 익혀줍니다. 간장 3큰술 넣어 간맞추고 설탕 1큰술 넣어줍니다. 다시마 3장으로 감칠맛 올려주고 감자의 간이 배이면 양파도 넣어주세요. 이 양파가 하나씩 집어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반찬통에 덜어두고 통깨 뿌려주고 한김 식으면 쫀득하니 정말 맛있습니다.